그리고 그 안내 하나만 할게. 1월이 끝났잖아. 1월이 끝났는데 그한 6주 과정해서 이번 주랑 2월까지 해서 한 6주 동안 문법을 완성하고 싶다. 문법을 좀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내일부터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총 이제 그 일주일에 6시간, 6, 6, 36, 36시간 동안 이제 문법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건데 그 과정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3시, 5시에 불러서 하는 것처럼 무료는 아니고 유료야. 유료인데 근데 이제 내가 좀 내신 대비 앞으로 좀 편하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뭔가 문법적인 내용이 답답하다, 용어가 헷갈린다,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는 다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2월까지만 해도 문법을 싹다 잡아놓고 어휘를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가 쉬워질 거라서 저는 이제 이 과정을 꼭 들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늦게 왔어? 저 버스가 늦게 내려가지고. 핑계 대지 마. 알겠지? 그래서 그 저는 특강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토요일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반에서는 공지를 했는데 지금 그 고1반 있죠? 고1반 월금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중등 영어 단어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수능어휘장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해놨더니 안 외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범위를 정해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통과를 못하시면 주말에 나와서 공부하시면 돼. 제가 일요일에도 학원문을 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좀 1, 2월에 단어랑 문법적인 거를 완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신 대비 때이 영어 말고 다른 과목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 과목, 저 과목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서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영어라도 편하게 해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1, 2월 활용해서 문법 어휘 좀 제대로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 164번부터 볼 건데 앞에 이제 봤던 내용 꼭잘 기억하셔야 돼. 지금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명사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 자리에 오는 애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너무 많죠? 가주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4번. 164번. 잘 봐. 잘 봐. It is unhealthy니까 이거는 건강하지 않다. 그치? 건강에 안 좋대. 건강에 안 좋은데 뒤에 지금 보니까 투부정사가 그러면은 진주어가 되겠지. 지금 중요한 설명이니까 잘 들어.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는데 to consume caffeine.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대. 근데 나 지금 카페인 먹고 있는데 카페인 섭취하는 거는 건강에 다안 좋은가? 아니, 그렇지 않고 누가 섭취하기 안 좋다라는 거야? For children, 아이들이 섭취하기 안 좋대.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for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for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의미상의 주어는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해석을 주어처럼 하셔야 돼. 해석을 주어처럼. 해석을 주어처럼 하실 수 있어야 돼. 해석을 주어처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를 묶을 때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기억해. 투부정사 묶을 때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까지 같이 묶어 주셔야 돼. 반드시 의미상 주어까지 같이 묶을 것. 같이 묶어 주셔야 돼. 투부정사만 따로 묶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상의 주어까지 같이 묶어 주셔야 돼. 그래서 투부정사 덩어리를 묶어보라고 하면은 저는 for children to consume caffeine까지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for children은 의미상의 주어가 되지만 이 덩어리 전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덩어리 전체가 진주어가 되는 거야. 이 덩어리 전체가 진주어가 되고 얘가 이제 바로 가주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명백하게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를 구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절어버릴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엔 나오진 않지만 내신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챙겨놔야 돼.
다시 의미상의 주어는 다야. 의미상의 주어는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렇지, 주어처럼 하라 그랬어. 주어처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건강하지 않다. 뭐가요? 아이들이 주어처럼 해석하니까 은느니가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고, 아이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164번. 그럼 이제 여러분들 165번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자, 됐어. 희선. 의미상의 주어가 어딨어? 의미상의 주어가 어딨어? 방금 했잖아. 의미상의 주어가 어딨어? 자신있게 대답해봐. 괜찮아. For scientist. 잘했습니다. For scientist. 의미상의 주어. 해봅시다. 봐봐, it is essential. 이것은 필수적이래.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얘는 가주어야.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지? 필수적이다. 뭐가 필수적입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체크해보라고 하면 여기 나와있는 for scientist.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네요. 얘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과학자들이 to challenge all the scientific theories. 얘가 이제 전체가 초보정사 덩어리로 묶이니까 얘가 진주어가 되겠지. 그치? 자, 해석 들어갑니다. 필수적입니다. 뭐요? 과학자들이 challenge, 도전하는 것은요. 뭐에 도전하는 거? 오래된 과학 가설들에 도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연하지. 과학은 항상 변화가 필요하니까. 됐습니까? 165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구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꼭 복습 잘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체크업 테스트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정도 시간 드렸으면 다 쓸 수 있어야 돼. 해보자.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운 것 같다 라고 했죠. 그쵸? 해볼까? it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가조스라는 거네. 됐지? 그러면 it is interesting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쵸? it i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이 아니라 비동사가 아니고 지금 sounds가 나왔으니까 sound interesting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sound 그냥 그대로 쓰면 되나? sound? 사운드로 써야지. 그치?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수니까 사운드 써주시고요. 수일치까지. 사운드 인터레스팅. 선생님, 수일치가 뭐야? 그러니까 문법적인 거 모르는 게 많다 싶으면 그냥 특강 들으세요. 그게 편할 겁니다. 1, 2월 내에 정리하려면. Sounds interesting. 그쵸? Sounds interesting. 흥미로운 것처럼 들립니다. 흥미로운 것처럼 들립니다. 뭐가요? 이제 진주어 나와야 되겠네. 진주어 나와야 되니까 뒤에 to 부정사 써가지고 to learn. To learn a new language.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 It sounds interesting to learn a new languag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사용해서 쓰는 거였습니다. 1번, 그 다음 2번.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한국의 풍습이다. 한국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이다라는 말을 써줘야겠네. 그치? 한번 해볼까? 지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잘했습니다. 해봅시다. To it. To it. To it. 봐봐. eat은 먹다 라는 동사지. 내가 이거를 명사처럼 바꿔주려면 준동사로 바꿔줘야겠네. 준동사로 바꾸려면 뭐 써주면 돼? To eat이나 eating 써주면 돼. 상관없어. 아무거나 써도 된다. To it 혹은 eating. To eat cereal soup on one's birthday. 자, 초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내가 이거 단수 처리하라 그랬어? 복수 처리하라 그랬어? 단수 처리하라 그랬지. 그럼 비동사 뭐로 써줘야 돼? Is. Is로 써주시면 되겠죠? 다시. To eat cereal soup on one's birthday is a Korean custo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2번. 고생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자, 다시 한번. 준동사. 준동사, 준동사. 노트 다 있지? 노트 펴봐. 노트가 없는 친구들은 가만히 있네요. 없는 사람들 왜 안 가져왔어?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노트 챙기고 가라니까. 어, 써도 돼. 또 없는 사람. 야, 씨,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어떻게 큰일 났어. 아이고. 노트 좀 들고 다녀라. 네, 그렇게 들고 다니라고 몇 번을 잔소리해도 계속해서 안 들고 다니죠? 없는 사람 또? 또 다 있어? 자, 문제 나갑니다. 준동사 특징 네 가지. 준동사 종류 쓰세요. 쓰세요.
기본적인 내용을 복습을 안 하면 썼어? 너 이거 모르잖아. 왜 안 썼어? 다 썼어? 기본적인 내용을 복습을 안 하면 계속해서 그냥 그런저런 성적을 받게 될 거고 그냥 그런저런 계속 성적 받고 주말에 놀고 이런 거 좋아하다가 나중에 후회해. 응? 기본적인 내용이야. 뭐 내가 너희한테 A4 용지 몇 장을 줬어요? 아니잖아. 기본적인 내용이야. 기본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다 썼어 이거?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진도 나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못 쓴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내가 이렇게 무료 보강하는 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복습 좀 잘해. 알겠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나와야 돼. 근데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인풋을 넣을 만한 가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하시라고. 복습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물어본 거 써보라고 하는 거 그냥 다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암기하라고 하잖아. 물론 이제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원장님한테 링크 달라고 해서 다시 들어. 모르겠으면 물어봐. 물어봐. 응? 물어봐. 물어보고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지금 초보정사랑 동명사는 명사라는 품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앞에서 주어로 쓰이는 것들을 본 다음에 이제 목적어로 쓰이는 걸 볼 거예요. 목적어로 쓰이는 거. 166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66번부터 해볼 건데 이거 한번 보자고. 그 지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 3형식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죠. 명사밖에 없는데 준동사에서는 그럼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네. 준동사에서는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잘 봐. 내가 투부정사나 동명사 중에 그냥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면 되나? 아니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정해져 있냐? 첫 번째, 어떤 애들은 투부정사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애들은 동명사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애들은 둘 다 쓸 수 있고 뭐를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애들은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 차이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류를 다 기억해 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애들이 1번하고 2번을 많이 헷갈려요. 1번이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2번이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번 쓸 것이냐 2번 쓸 것이냐 3번 쓸 것이냐 4번 쓸 것이냐는 항상 기준이 동사가 정해주는 거야. 기준이 동사야. 이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 쓸지 동명사 쓸지 혹은 둘 다 써도 되는지 의미가 달라지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1번하고 2번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살펴볼 거냐면 이 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라는 단어는요. 투라는 뭐뭐를 향해서 전치사의 투든 투부정사의 투든 둘 다 뭐를 갖고 있냐면 얘는 미래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투부정사는 미래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 뭐뭐를 향하여 라고 하는 거. 뭐 투부정사든 전치사 투든 똑같아. 트레인 투 부산. 부산행 열차. 부산 아직 안 갔지. 그러니까 내가 투부정사는 미래성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미래성이니까 동명사는 무슨 성이겠어? 우리는 이제 이 동명사를 과거성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과거성 현재성. 과거성 현재성이라고 하는데 그치? ing니까 진행이 이미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는 미래성, 동명사는 과거성, 현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할 겁니다. 질문, 미래성.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미래성이라고 하면은 안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안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성이기 때문에 이미 했어를 말하는 거예요. 했어. 했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야. 잘 들어. 보통 이제 어떤 학원 다니면은 이거 1번이면 거기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사들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사들 그거 다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고 투부정사는 미래성 동명사는 과거성으로 구별해서 푸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애들 보세요. 원츠는 사실 다 써도 상관없고요. 어떤 애들 볼 거냐면 플랜. 잘 봐. 플랜. 계획하다. 뭐뭐 할 것을 계획하다. 했어 안 했어? 나 스키장 갈 것을 계획했어. 스키장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지. 그러니까 미래성이라는 거고 안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거기
decide, 뭐뭐 할 것을 결정하는 거. 아직 안 했지? 미래성이야. 해석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expect, 예상하다, choose, 뭐 하기를 선택하다. 야, 오락실 갈래? PC방 갈래? 선택하다. 미래성, 안 했어.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promise, 그래, 내가 내일 너한테 10,000원 줄게. 약속하다. 10,000원 아직 안 줬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특징을 생각해보면 다 했어, 안 했어에서 안 했어로 대답이 되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미래성 써놓으세요. 미래성 써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다 외우면 바보 같은 짓이야. 외우지 말고 해석으로 구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quit, quit라는 동사가 있어요. stop 말고, stop은 어차피 둘 다 다 가능하고 quit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잖아. 그치? 야, 게임 좀 그만해. 게임하는 거 그만해 임마. 라고 하는 거 게임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얘는 과거성 현재성이라는 거고, 과거성 현재성의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enjoy, 즐겨한대. 즐겨한대, 내가 즐겨하는지 어떻게 알아? 예전에 해봤는데 재밌어서 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give up, 뭐야 너 영어 단어 이만큼 외우라고 했더니 포기할 거야? 단어 외우다가 포기하다,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들. 그 다음에 practice, 연습하다, deny, 너 했어 안 했어? 했던 것을 부인하는 거고요. avoid, 야 나는 선진국 도저히 못 먹겠더라. avoid, 꺼려하는 거 어떻게 알아? 내가 먹어봤는데 싫어요. 과거성, 동명사. 근데 이제 우리 어떤 친구만 외우면 되냐면, 우리 거기다가 하나만 써놓을게요. consider, consider랑 put off 형광펜. consider, put off 형광펜. consider나 put off 같은 것들은 왜 형광펜 치라고 했냐면, consider는 없어요.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 이런 친구들은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그 다음에 put off는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선생님, 얘는 해석해봤더니 미래성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맞아, 걔네 해석해봤더니 미래성에 가까운 것 같아서 걔네 몇 개만 외워놓으면 돼. 알겠지? 걔네 몇 개만 외워놓으면 돼. 하나같이 다 왼쪽에 나와 있는 동사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동사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해석으로 구별하시는 거야. 해석으로 구별하시는 거. 오케이, 고생하셨고.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 동명사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왼쪽 표에다가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동사 모여있는 표에다가 동그라미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보시면 거기 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3번, 거기 나와 있는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같은 애들은요, 투부정사 써도 상관없고 동명사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서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 어떤 애들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왜? 거기다가 동그라미 4번. 걔네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돼. 걔네는 동명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돼. 선생님, 그럼 제가 쓰고 싶은 거 써도 되나요? 아니요,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 3개 제외하고도 우리가 명기 몇 개 알아놔야 될 거. 일단 이 4번 종류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stop. 보통 이제 대한민국 영어 강사들이 이거 설명할 때 stop to smoke, stop smoking, easy라 하면서 계속해서 예시 들죠. 그렇죠? stop, 그 다음에 try, regret, 그 다음에 remember, forget. 보통 이제 고등영어, 중등영어에서는 이 동사 5개 제외하고는 잘 안 나옵니다. 동사 이 5개 제외하고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5개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해석 한번 해보자. 잘 봐. stop, stop. 투부정사 나오면은 잘 봐. 투부정사 나오면 투부정사는 내가 무슨 성이라 그랬어? 미래성이라 그랬지. V 하기 위해 멈추다야. V 하기 위해 멈추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으니까 이제 할 거라고. 그 다음 stop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성이니까 얘는 했어 안 했어? 했어. 하던 것을 멈추다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try, 잘 보세요. 해석 달라집니다. try 투부정사 나오면은 얘는 시도하다, s다 노력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s다 노력하다. 그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은 얘는 어떻게 되시냐면, 얘는 s다 노력하다가 아니라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의 의미가 돼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regret을 애들이 많이 절어버려요. regret은요, 필기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적지 말고 들어. regret이라는 투부정사 나올 때랑 동명사 나올 때 해석이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regret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후회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잘 봐. 아, 나 내일 저녁에 부대찌개 먹을 건데 부대찌개 먹을 것을 후회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후회라는 거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게 후회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후회라는 거는 리그렛 이하의 동명사가 나왔을 때 후회라는 뜻이 되는 거고 뒤에 초보정사가 나오면 후회가 아니라 얘는 유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유감이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모르면 허수야. 그 다음에 remember는 어차피 둘 다 똑같이 기억하다고 얘도 까먹다니까 얘는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실 거고 일단 1, 2, 3, 4번 이거 필기하십시다. 필기하세요. 문법 특강은 다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2월 안에 문법 정리해놓으면 앞으로 안 해도 됩니다. 너가 편할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은 에듀윌에서 문법을 전문으로 가르쳤던 분이라서 문법 설명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쉽게요. 다 썼어요? 다 쓰셨죠? 그래서 이제 이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 어차피 니네 이제 내신 문제, 뭐 내신 대비하고 뭐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랬으면 느꼈겠지만 얘네는 계속 나오는 애들이야. 얘네는 계속 나오는 애들이고 수능 모의고사까지 계속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 정리해 놓으시면 니가 편하시겠지? 오케이, 해봅시다. 그래서 초보정사, 동명사 1, 2, 3, 4번 각각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67번, 166번부터 한번 해보자. 166번. 외우지 말라 그랬어. 해보자. I.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To go outside on rainy days. 비 오는 날에는 밖에 나, 잘 봐.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얘가 초보정사 목적어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비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66번. 167번. 내 새로운 학교에서는 전면구. I. 나는 기대합니다. 뭐를 기대해요? Expect to make a lot of friends.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을 기대한다. 초보정사, 목적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I expect making a lot of friends. 맞아, 틀려? 선생님, 해석은 그게 그거 아닌가요? 맞아. 문법 모르면 해석으로 입으로 풀다가 틀리죠. 얘는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니까 미래성이고 초보정사 써야 된다. 알겠지? 동명사 쓰면 틀리는 거야. 167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168번, 169번 초보정사 묶어보세요. 학생, 그 떼야겠다. 봐봐, 168번. He promised. 그는 약속했다. 그는 약속했어. 얘 초보정사 어떻게 묶어? 나까지 같이 묶어줘야 돼. 나까지 같이 묶어줘야 돼. 준동사 부정은 초보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 부정은 바로 앞에서 나 붙여준다 그랬죠. 해봅시다. 그는 약속했어요. 뭐요? 다시는 학교에 늦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됐어? 다시는 학교에 늦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잘 봐. 뒤에 초보정사 쓸지 동명사 쓸지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거냐면 바로 얘가 정해주는 거야. 동사가 약속하다.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무슨 성? 미래성.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초보정사. 여기다가 not being late라고 쓰면 틀려요. 알겠어요? 169번. 내 가족은 계획 중이다. plan. 과거성 미래성? 미래성.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To travel abroad this vacation. 이번 휴가 때
이번 방학에 해외여행 가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169번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 170번 들어갑니다. 코엣, 잘 봐. 하던 것을 멈추다니까 과거성, 미래성 대답해. 과거성, 미래성. 과거성. 그러면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으니까 동명사. Quit smoking a few years ago. 우리 아빠는 끊었다. 담배를요. 몇 년 전에. 됐어? Few years ago. 수했다가 시간 나오면은 내가 막연한 수라 그랬죠. Day. 하루. Days. 며칠. Months. 한 달. Months. 몇 달. 171번. Would you mind? Mind. 꺼려하다. 꺼려하는 거 어떻게 알아? 예전에 먹어봤는데 별로야. 과거성. 동명사. 너 다리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어? 물론 안 되지. 됐죠? 171번 mind 이하의 동명사. mind 이하의 초보정사 나오면 틀려요. 알겠죠? 됐습니까? 171번. 171번은 비번 했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해석 조금 절어버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잘 봐. Would you mind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해줄래? 라고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의역이 되지만 mind가 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꺼려하다. 그러니까 이제 잘 봐. 너 나랑 자리 바꾸면 꺼려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얘가 of course not이라고 했으니까 안 꺼려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바꿔주겠다는 소리입니다. 171번. 172번, 173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묶어보시고요. 아래 체크업 테스트 다 풀어보세요. 자, 최대한 표 안 보고 풀어보는데 만약에 모르겠으면 표 보고 한번 해봅시다. 최대한 안 보고 해보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익숙해집니다. 자, 30초 더 드립니다. 마무리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72번. 172번. I enjoy. 나는 즐겨요. 뭐를 즐겨요? Not doing any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요. 아무것도 안 하고 ing, ing 병렬이야. 알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 Lie down. 누워있는 거요. 언제? 내 자유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것을 즐긴다. 목적어 덩어리. Enjoy. 뒤에 동명사 나온다. Enjoy 투부정사 나오면 틀린 거야. 알겠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예전에 해봤는데 좋은 거예요. 쉬는 날 뭐 하세요? 전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요. 안 심심해요? 그게 가장 좋은데요. 173번. 내 친구는요. 부인합니다. 뭐를 부인해요? Telling others my secrets. 내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말한 것을 부인한다. 됐죠? 말한 것을 부인한다. Deny.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틀려. 동명사 써야 된다. 173번. 해보겠습니다. 체크업 테스트. 해보자. 보빈 1번. We chose. To go 쓸래? Going 쓸래? To go. 잘했습니다. 선택하다. 뭐뭐 할 것을 선택하다. 미래성.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강율 2번. Agree. To trade trading. 뭐 쓸래? To trade. 잘했습니다. 동의하다. 뭐뭐 하기로 동의하다. Agree. 뒤에 초보정사 나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Agree는 뒤에 초보정사야. 그 다음 3번. 가원. Should avoid to become becoming. 뭐 쓸래요? Becoming 잘했습니다. Avoid 꺼려하다 동명사 과거성. 그 다음 4번 Preparing 뭘까요 은서야? 뭐 쓸래? To apply, applying 뭐 쓸래? 근거는 뭐예요? 그쵸. Prepare 준비하다 뭐뭐 할 것을 준비하다니까 미래성이야. 미래성이고 Preparing to apply. To apply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repare to apply. 고생했습니다. 5번 희상 My boss and I gave up to persuade. Persuading 뭐 쓸래요? Persuading 근거는요? 앞에 동사가
그쵸. gave up, give up. 그치. 잘했습니다. 근거 물어보면 그냥 동사가 근거야. give up. 뭐뭐 하던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 persuading. 동명사 과거성. 이미 하던 것을 포기해야 돼. 6번. 지원. need 초책 쓸래? 체킹 쓸래? 뭐 쓸래? 초책. 근거는요? need. 잘했습니다. need는 초책 쓴다. 초책. 끝. 빌립. 7번. The company may put up to participate. participating. 뭐 쓸래? participating. 근거는요? put up. 그치. 미루다 연기하다는 선생님 뭐뭐 할 것을 미루다 연기하다 미래성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얘는 사실 뒤에 내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따로 빼서 암기하라 그랬죠. 펜 돌리다가 떨구지 마라. 시끄럽다. 수업시간에. 7번. 그러면은 근거가 put-up니까 뒤에는 participating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7사번이 선생님 무슨 소리에 형광펜 치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는요. 투부정사는 쓰지 못합니다. 형광펜. 투부정사는 쓰지 못한다. 여러분들 제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될 수 없는 세 가지 정리했어?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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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빌립이? 했어? 했어? 안 했어? 가원이? 모르는데. 오케이. 모르는데는 반말이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몰랐던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이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은 게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선생님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예요? 그냥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 말만 어려운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가능, 불가능 세 가지씩 있다고 그랬어요. 가능, 불가능. 그래서 가능한 거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일단은 뭐가 가능한가 봤더니 동명사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동명사랑 비슷한 친구인 다른 준동사 투부정사는 쓸 수 없어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가능하냐면 우리 그 명사절 것이라고 해석되는 대절 왓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왓절의 경우에는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왓절은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데 대절은 쓸 수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요. 왜요 선생님? 물어볼 필요 없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에서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되는 절이 두 개가 있었는데 바로 whether if 절.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절은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다.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는데 대신에 내가 if 절은 안 된다 그랬지. 왜요 선생님? 물어보지만.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있더라. 예외 두 개. 전치사 뒤에 대절 쓸 수 있는 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in that 주어동사. in that 주어동사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이 되는 예외절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except that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except that 주어동사 뭐뭇을 제외하고 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except that 얘네가 예외.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해보겠습니다. He is proud of. 걔는 자랑스럽게 여겨요. of 이하의 getting good grades at school.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마치 선생님 아니 동명사 명사 덩어리면 투부정사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to get good grades 이런 식으로 쓰지만 사실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는 거. 왜요?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그치? 정해져 있다 그랬지. 했어? 써. 저거 필기 다 했지? 써. 이상은 다 알지? 다음 시간에 써보라고 할 거야. 암기해야 돼, 암기. 됐죠? 전체사의 목적어가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175번 해보자. Your music is too loud. 너의 음악이 졸라게 시끄럽네요. I can't focus on doing my homework.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임마.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뭐해? 내 숙제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자, 여기다가 내가 to도 써도 돼, 안 돼? 안 되지. 왜?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못 나온다 그랬잖아. 알겠어?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못 나온다 그랬잖아. to도 쓰면 안 돼. to도 쓰면 안 돼.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못 나온다 그랬습니다. 175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없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4번 할 차례네. 3번 종류의 동사들은 내가 너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도 된다고 그랬어. 주로 이제
like, love, hate,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종류의 동사들이 속합니다. 뭘 써도 상관없고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어, 그럼 시험에 잘 안 나오면 난 몰라도 되겠네. 아니지, 시험에 잘 안 나와도 알고 있어야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76페이지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